쇼트트랙 레전드 두 분. 화장실 같이 오겠습니다. 네. 아 근데 오늘 진짜 수민 씨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있지, 약간 좀 기빨리는 느낌. 듣고 있으면 정말 기빨리는 느낌이 있었어요. 혼자 있었어요? 방치하고 있어. 두 분 다 오셨지 지금? 아 지금 곽은기 선수는 1층에 계시고 아랑 선수는 오셨어요. 오빠가 여기 의자. 아 내가 거기야? 소통하세요. 어? 아니 이거 한번 읽어보는데 어려워? 다들 운동선수셔가지고 더 어려워요. 아이 뭐 저... 소통할 게 뭐 있어? 대충 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. 힘들고 소통해. 소통하자고? 다 쉬어야지. 응? 우리도 좀 쉬자. 1분 먼저 따겠습니다. 자. 숙보. 쇼트트랙 곽은기 선수는 김아랑 선수도 인정한 빙상계 짠돌이. 10원 단위까지 더 지필한다. 안녕하세요. 2020년 4월 12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배성재입니다. 첫 곡은 김성재의 말하자면 드렸습니다.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쇼트트랙 곽은기 선수 10원 단위까지 더치페이하는 빙상계 짠돌이였습니다. 얼마 전에 그 TV 예능 돈길만 걸어요 정산회담에 나와서 밝힌 내용이었습니다. 곽은기 선수가 유명한 짠돌이인 건 소문이 자자하죠. 밥 먹으러 가서 1인 1메뉴 시키고 같이 먹는 사이드 메뉴를 시키면 안 먹고 돈도 자기 메뉴값만 내고 예 먹는데 돈 안 아끼고 4명이 가면 6, 7인분 시켜 먹고 혼자 다 쏘는 저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. 예 그래도 결국 승자는 곽윤기 씨죠. 저렇게 아껴야 재테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저는 정말 못하는 게 재테크거든요. 아 광문성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예 아무튼 요즘 이렇게 TV 틀면 나오는 곽윤기 선수 그리고 남매 케미 뽐내면서 늘 같이 붙어다니는 김아랑 선수까지 TV가 아닌 라디오에 친히 방문해 주셨습니다. 제가 또 친분 치트키를 썼거든요.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평소에 라디오에서 절대 만나기 힘든 쇼트트랙 레전드 두 분 곽윤기 선수, 김아랑 선수 그리고 포커 국가대표 홍진호 씨까지 국대 출신 선수 세 분과 쇼트트랙 결승전보다 더 쫄깃한 마피아 게임 한 판을 펼쳐보겠습니다.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 놀러 오세요.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. 배성재의 텐은 결혼 중개앱 여보야,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,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, 노랑통닭, 공구마켓, 반올림 비자샵, 난링구닷컴, 양주 옥정 제일풍경채, 조광페인트,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, 이브자리, 삼성화재 다이렉트, 유한양행 지르텍, 자담치킨, 올바른 소파 자코모,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. 왔어? 아니 아직 안 오셨어. 저기 그 수업 듣고 계세요. 도착은 했어? 네. 가지자 빨리. 어디서 수업을 해? 저기 비어있는데? 6번 반에서. 아. 그래, 저도 여러분 국대 했습니다. 국대 스타크래프트 했잖아. 네. 그래서 2등 했죠.
세계 대회 있다. 얼마나 큰 건데. 그땐 1위 누구였는데? 김미원이야. 모르고 물어본 거죠? 아, 또 딴 사람인가 해서. 미원이한테 저 가지고 주세요. 여러분 힐링 타임 무음 뮤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침묵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, 여러분. 뭐 누구 생각한데? 아, 태훈이, 태훈이, 태훈이. 전체 누군가 있네. 아, 남자 나왔나 보다. 이 시간이면 신혜성 씨 거 같나 봐. 어디세요? 저쪽 방향으로 갑니다. 네, 서태훈이요, 서태훈. 서태훈 씨 되게 잘했는데. 아, 그죠? 네. 실직춘. 그러네, 오늘이면은 윤태진 자리네. 맞아요.